안녕하세요. 미염으로 코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북이 집사입니다. 오늘은 네, 정말 잘할 것 같아서 여기 왕사마귀가 있습니다. 왕사마귀 수컷이에요. 끝이에요. 농담이고 이거 들건 아니고 감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일단. 오늘 청개구리를 보여드릴까요? 제가 청개구리를 원래 기존에 키웠던 게한몇 마리 있었죠? 몇 마리 방생을 하고 현재 딱 키우고 있는 게 있는데, 자, 이 친구거든요. 자, 이게 청개구리인데, 자, 비디오 있습니다. 화면에서 좀 진한 그린, 진한 초록색인데 실제로 보면 연두색이에요. 네, 그치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은 진화 성경을 한 마리 더 잡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뒷다리가 없어요. 단점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기. 꽂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뺐습니다. 보시면은 뒷다리가 아예 없어요. 이렇게 보통 양서류들은 보통 뒷다리가 있고 앞다리가 자라고 앞다리 이렇게 자라 순서에서 자라는데, 이렇게 가끔 뒷다리가 없어지고 더 자란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건요, 방사능에 맞은 게 아니라요. 가끔씩 이게 있어요. 이게 가끔 뒷다리가 더 자란 경우가 있고, 뭐 양쪽 다 자라는 경우도 있고, 이 친구는 뭔지 모르겠는데 한쪽 다리가 없더라고요. 뭐 지가 싸워주고 누구한테 먹힌 건지 모르겠는데, 저기 다리는 제가 보기에는 자기 미래에다 두는 것 같아요. 누구야? 이렇게. 감기.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뒷다리가 이렇게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샤크스라고 이름을 지을 거예요. 저의 반려동물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정도의 강아지처럼 막 그런 지능은 없는데 뭐 아무튼 청개구리 가끔씩 있어요. 이런 건요, 가끔 뭐 불쌍하다고 이제 키우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건데, 가끔 이런 뭐 청개구리뿐만 아니라 뭐 팩맨, 뭐 자이언트, 뭐 아프리카 피시프로그, 뭐 화이트 트리프로그, 뭐 밀크프로그, 막 진짜 종류가 많아. 양서류들에 가끔 이런 애들 꼭 있어요. 이렇게 다리한테 걷거나 더 자라거나. 약간 살라만다, 이제 멕시카 살라만다 같은, 이제 우파루파가 이제 다리가 절단했는데 걔가 이제 다리가 더 자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진 않은데,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양서류 가끔 이래요. 뭐 가끔 이제 너무 어중간하게 있어가지고 이게 더안 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하고 해서 뭐 얘가요 뭐더 문제될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애들인 것 같아. 제가 보기엔요, 올챙이 때 뒷다리가 자라다가요 먹힌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보니까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어요. 그냥 뭐 먹이충 대로 먹였죠. 뭐 가끔 이런 야생에서는요, 이런 게 가끔 흔하다기보다는 가정 내에서 이런 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개구리에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올라라 다녀온 적이 없거나 왜더 살아있어요. 이제 다 놀라만 도와줘. 이제 우리가 이거는 청개구리는 이제 팔다리가 달려있고 꼬리가 없는 무위공인데, 이렇게 얘 없잖아요. 나 돈도 썼어 얘. 개구리가 점프하면서 화면을 잠깐 건드려가지고 정지가 됐어요.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애들이 가끔씩 보여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멀쩡했던 애가 뭐 한번 잡으러 가면요 이렇게 없어진 경우가 있는데, 야생에서는요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빈번히 있어요. 뭐 이렇게 빈번하게 존재하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뒷다리 없다고 해가지고 뭐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시고요. 불쌍한 건 맞아요. 근데요 막 너무 그건 아니니까 놀라지 마세요.
이 친구들이 이제 시설도 독해할 겁니다. 세팅하는 방법은요, 이 친구는 교목성입니다. 활동성이 나무 위험 개구리이기 때문에 나무 위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숫자고로 만든 거고요. 이렇게 위에 개구리 올라오는 곳입니다. 감기 안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불. 다슬기도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리고 그 청개구리, 이 집중일 겁니다. 여기는 구피까지 살고 있죠. 딱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야생에서는 이런 다리자짝 없는 개구리가 뭐 가끔씩 보여요. 이게 재수없으면 보이는, 이게 또 운이 좋으면 보이는 거라서 이게 딱. 감기가 너무 힘들어. 얘네들이 가끔 보이겠으니까 한번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그냥, 아, 얘는 뭐, 얘는 그 재수 없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짜끔하네가지고, 이거 뒤에 갔죠. 아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너스 영상입니다. 보너스는 거북이 잡 먹는 거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픽업 한번 봅니다. 아, 내가 굶긴 건 아닌데. 뒤로. 닦아줘야겠구나. 육지거북이를 키우실 때 이제 무조건 육지에 사니까 무조건 건조하게 살겠지 생각하시면 가끔 계세요. 이제 육지거북 모든 습도는 유지시켜야 돼요. 이제 습도 같은 경우는 최소 이제 25%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물그릇 필수입니다. 이게 물그릇. 이거 필수입니다. 그리고 땅 밑에는요, 오슬레드스키가 살고 있는데, 근데 뭐 여전히 땅 밑에 박혀서 안 나옵니다. 진짜 볼 때려요. 또잘 먹네. 지퀄이가 많이 싱싱해졌던 것 같은데. 이 거북이는 이제 유럽에 살고 있는 동해를 말입니다. 네.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리는 겁니다. 동해르만 녀석입니다. 헤르만. 헤르만 톨토이즈, 그리고 이제 동해르만, 서해르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 중에 동해르만. 그냥 있던 녀석이에요. 바닥에 다 흘렸어. 오늘 영상, 밥 먹는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